미래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 루트를 이제 다 가봤다면 이제 바로 오후에는 저희끼리 하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프리덤. 자유여행 첫 번째 코스 관음도에 왔습니다. 관음도 원시의 섬이라고 합니다. 저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반팔 날씨죠? 오늘은 지금은 또 가면 춥다. 그러니까 여기 날씨가 변화무쌍해. 섬이라서 그런지 까마귀똥이 아주 많아요. 까마귀라니. 까마귀똥이 많아요. 야. 우와 가짜 같아. 시원하네. 아 좋다. 너무 좋다. 와 여기서 죽도 제일 잘 보이네. 자유관광의 매력이 확실히 이건 것 같아. 좀 깊숙하게 볼 수 있어. 원시의 숲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관음도. 너무 힘든데 진짜로. 등산의 가장 큰 단점은 올라가면 그만큼 내려와야 된다. 좀 체력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요, 아니요. 잠깐의 그 뭐랄까요, 복부를 위한 한보 힘이라고 할까. 내 생각에 이 코스는 좀 느슨한 게 좀 가파른 것 같아. 빨리 내려가서 느슨하게 올라오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근데 뭐 계단 그림 많이 있으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아, 그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치. 그래, 벗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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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벌써 여기까지 왔어. B, C 한 바퀴 다 돌아도 얼마 안 되겠는데? 아, 근데 그럴 생각은 없고. 가위바위보에서 혼자 갔다 오게 하자.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가기로 하자. 단판? 가위바위보? 뭔데 이거? 가위. 뭔데? 가위. 뭔데? 가위, 가위. 뭐가? 이긴 사람, 이긴 사람. 나도 가위였는데? 아니, 아니야. 여기는 울릉도의 핫플 울라 울라 카페입니다. 바람 겁나 많이. 핫스팟에 한번 앉아볼까요? 아니 카메라가 고정이 안 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여름엔 추천할 만하다. 카페 울라. 네. 이따 저희가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할 거고요. 사실 얘 때문에 왔지 않아요 저희가? 1박에 1,000만 원. 아 날씨 좋다. 태양 악화로 인해서 배가 출항하지 못해서 저희가 독도를 못 갑니다. 제가 노래도 막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독도놀이 딱 노래가 바뀌었어요 조금. 원래 이제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달 200리였는데 87K로 구체적이어야지. 구체적으로 바뀌었죠. 3일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저희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